잘들 지내셨죠? 네. 너무 그 앞에 목사님들의 말씀이 감격스러워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공통적인 그 대표적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이렇게 이 말씀 두 분이 워낙에 잘 전해주셔서 여러분이 아마 마음속에 많이 와 닿으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못 박혔다라는 말씀의 헬라어 이 시제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못 박혔다는 것이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도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못 박히지 않았는데 못 박힌 겁니다. 더더욱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완료 수동태라고 쓰여졌다고 얘기했는데 완료형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의와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안 죽었죠. 실제로. 또 실제로 그거 진짜 죽었을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이런 우리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는 죄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럼 뭐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말을 바울이 한 것인가?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물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초청한다, 인바이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께서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초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확인시키는,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초청하고 그 순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소유권이 그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인정, 우리가 주라고 인정하는 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접하였고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 안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시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안 돼요. 안 돼. 이게 매일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고민했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문제야. 에베소서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구습이라는 말이 프로그램이라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내 욕망을 쫓아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걸 옛사람, 올드 셀프, 오랜 시간 동안 켜켜이 쌓인 존재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걸 다 행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엉망인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는 부도덕한 목회자 얘기나
또 탐욕스러운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왜 그럴까? 그건 당연히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죠. 왜 나는 나를 이기지 못하는가? 왜 나는 매일 패배하는가? 또 이겼다, 졌다. 정말 오락가락 하잖아요. 사실 제 눈에 들어왔던 분이 바로 바울인데, 바울이 진짜 고맙죠. 바울이 우리 대신 할 말 다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뭐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도 똑같이 바울을 사랑하셨지만 바울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두 가지의 싸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그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다 끝났어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해서 구원받은 자로, 사함받은 자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성화된 존재가 아니라 맨날 헤매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부인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혔어요. 이제 남은 것은 못 박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못을 박는 삶. 저는 이거를 자기 부인의 수도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으로 육을 제어하는 수련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따가 좀 얘기할 때 좀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이 몸을 통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어떻게 자기 부정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깨닫고 추구할 수 있다면, 야, 이런 말 안 합니다. 난 정말, 난 왜 이랴. 왜 이랴라는 말을 그만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지나면, 그땐 왜 이랴라는 말을 그만하고, 난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고백을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는데, 이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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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거에 이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거는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무엇을 죽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지 하정환 목사님이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말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뭘 못 박아야 되느냐, 내 손을 직접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정욕과 탐심은 마음의 영역이거든요. 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육신의 영역과 혼적인 영역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 8장 13절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의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들과 마찬가지겠죠. 욕망, 이게 내 안에 있는 감정적
흔들림, 이게 보통이 아니었죠. 그게 모든 사람들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만큼 내 안이 너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제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수도원에서 소위 수도적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자기 부정의 훈련의 방식들을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들과 흘러나오는 것들이 에너지가 상당히 약화된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지금 내 안에서 뭔가가 터져나오면, 어떤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면 그걸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근데 내 안에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있는 내면적 어떤 강력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훈련의 측면 중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부르짖고 보이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해서만 간절히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의 무의식과 내 내면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죄들, 가만히 두면 스물스물 흘러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아닌가, 이런 훈련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좀 찾아볼 수 있다면 아마 변화의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